완전 다른데요? 제 열스카우트가 된 거예요. 두 배, 두 배라는 느낌으로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최순신 맥주다,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19금 얘기인데, 네. 이분이 그걸로 유명. 뭐예요? 대단한 사람이고. 안녕하세요, 효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MC 조입니다. 자스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릴레이시움을 이어갈 거예요. 오늘은 더블 IPA인 스톤 루이네이션 IPA와 임페리얼 스타우트인 올드 라스푸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IPA 쪽에서 스타우트로 껑충 뛰어넘네요. 예, 이제는 완전히 다른 타입의 맥주 쪽으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잠깐, 근데 스타우트는 저 지금 처음 들어보거든요. 스타우트가 무슨 뜻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지는 검은색의 에일 맥주를 스타우트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가장 유명한 브랜드로는 다들 아시는 기네스가 스타우트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스타우트 같은 흑맥주랑 이 더블 IPA랑 별로 딱히 연관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저희 오늘 비교 시음을 하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뭔가 임페리얼하고 더블이 뭔가 연결고리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고리. 네, 일단은 시음을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시음을? 드디어 더블 IP 먼저 더블. 네. 거친. 거칠. 이것도 거칠게 해도 돼요? 예, 네, 거칠게. 근데 뭔가 넘을 것 같아. 괜찮아요. 어, 안 넘네. 예. 그다음에 예. 이것도 따라보겠습니다. 예. 이거 진짜 병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두께. 네. 반짝반짝하죠. 네. 색깔이 이거 약간 콜라? 커피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시험해보도록. 이게 너무 금세 이거 먼저 시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이거 조금 마시다가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맥주랑 달리 지금 거품부터 진짜 특이한 맛이 나요. 약간 커피 향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커피가 들어갔나? 아니요. 고구마 쇼! 진짜 맛있나 본데? 느낌에 처음에 거품이 너무 좋아서 체험이 작은 거 아니야? 아, 이거 좀 특이하네. 이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거 약간 이게 색깔의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느낌에 살짝 단맛이 나요. 단향과 단향도 나고 약간 단맛도 나는데 쓴맛도 있고 약간 그 페일에일이나 약간 이런 느낌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두 모금째. 확실해요, 확실해. 탄 맛도 좀 나죠. 어, 맞아요. 그런 맛도 좀 나요. 왜냐면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런 네. 느낌도 나요. 예. 무지하네. 완전 다른데요? 완전 다르죠. 완전 맛이 완전 다른데 이거 약간 과일 향. 과일 맛? 이런 게 좀 나요, 이거는. 예, IPA는. 얘는 과일, 얘는 커피네, 그러면? 네, 약간 그 느낌이에요. 얘는 시트러스하거나 그러진 않죠. 스타우트 같은 게. 네네네. 예. 올드 라스푸틴을 딱 먹으니까 뭔가 묵직한 게, 뭐라죠? 점성이 있다나요? 그런 게 묵직한 게 입안을 확 차고 들어오는 이런 느낌이네요. 아까 그 기네스랑 뭐 비슷한 계열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임페리얼 스타우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예,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이해를 하시려면 그 유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대략 3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러시아 제국으로 스타우트 맥주를 자주 수출을 했거든요. 네. 근데 비행기가 없던 300여 년 전에는 영국에서 러시아로 가는 수출길을 보면 바다로 가잖아요. 네. 근데 이 도수가 높은 액체는 가는 도중에 쉽게 상하지 않게 되니까 도수가 높은 스타우트들을 보냈어요. 게다가 또 러시아는 춥죠. 춥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수가 높은 맥주에 대한 수요가 또 높았다고도 합니다. 아, 맞아요. 예. 그래서 당시에, 예, 그쵸. 그래서 당시에는 러시아가 제국이었어요. 황제가 있는 제국이어서 이 황실에서 이 맥주를 자주 즐겼고, 그렇군요. 그래서 러시아 제국 황실로 가는 스타우트라고 해서 러시안 임페리얼,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임페리얼을 짓는구나. 예. 그러면은 이거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네.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네. 그 인디아 페일의 IPA가 인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듯이 네.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도 러시아가 생산지가 아니라 영국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려고 만든 데서 시작이 됐어요. 어?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 보면 원산지 미국. 예. 그 훗날 그 가볍고 밝은 색의 라거 맥주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런 맥주들하고는 성향이 완전 반대죠. 네.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가볍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뭐 편하게 마실 수 있는 타입이 완전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점차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980년에 미국에서 이제 크래프트 맥주, 수제 맥주 문화가 시작이 됐고 처음에는 그냥 무난무난한 스타우트들이 소비자들한테 소개가 됐거든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무난한 걸로 성에 안 차는 매니아층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IPA가 있는데 더블 IPA 즐기는 사람도 생겨났듯이 점점 그렇게 그렇죠. 스타우트로 성이 안 차는데 이제 크래프트 맥주 양장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영국에서 러시아로 보내던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다시 소환을 한 거죠. 그래서 매니아들에게 선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이렇게 세게 가는구나. 예. 그래서 현재는 영국에서 전통을 지키면서 나오는 임페리얼 스타우트들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미국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들에서 이제 전성기를 좀 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이제 미국 이제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인 노스코스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블 IPA와 비슷한 목적으로 크래프트 시장에서 취급되겠네요. 뭔가 좀 더 매니아적인. 그렇죠. 그렇게 보면 쉬워요. 네. 그래서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다시 복원은 되었지만은 이미 러시아 제국이랑 황실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러시아하고의 연관성은 사라졌고 하지만 본래 임페리얼이라는 이제 황실 혹은 제국을 뜻하는 단어가 크래프트 맥주계에서는 뜬금없이 이게 강하게라는 의미로 남았어요. 강하게. 예, 그러니까 스트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하면은 무난한 스타우트에 비해서 강해진 제품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더블하고 의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진 않나요? 예,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사실상 크래프트 맥주계에서는요, 더블이랑 임페리얼이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양장 마음 가는 대로 더블 스타우트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부르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이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타입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아, 스타우트 이외에도 적용되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미 형용사화가 돼가지고, 이제 원래는 황실이라는 의미잖아요. 네. 근데 황실하고도 전혀 관계없는 다른 맥주들에도 그냥 강해졌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블 IPA가 있지만은 임페리얼 IPA라는 표현도 되게 흔해요. 그리고 임페리얼 필스너 이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임페리얼 바이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완전 형용사가 된 거네. 그렇죠. 지금 드신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여름에 요거 한 병 마시기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도수도 9도예요. 그리고 막 입에 먹으면 꽉 찬 느낌도 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한 병에 막 10,000원 정도 해요, 이런 제품. 진짜 비싸다. 네. 생각보다 가격이 있네요. 그쵸. 여름철에 갈증나고 치킨이나 먹을 땐 카스세션 먹지만은요. 네. 반대로 추운 겨울날에 네. 잠이 안 와요. 밤에. 그럴 때 오히려 이런 올드라스푸틴 같은 거 한 병 싹 마시면은요. 엄청난 만족감과 함께 얼굴 시뻘개지면서 잠 잘 옵니다. 듣기만 했는데 그 연상돼. 원비어 이런 네. 말 쓰는 그게 그렇죠. 그러게요. 몸을 대피는. 그럼 질문 하나 있어요. 네. 맥주 이름이 임페리얼 더블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두 배라는 느낌으로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약간 생캐다. 나 생캐다 약간 이런 느낌. 생캐다. 예. 예, 그래서 맥주계에서도요. 이 맥주 매니아가 아닌지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용어가 맥주계에서 어떤 의미 쓰이는지 아느냐 모르느냐도 있어요. 매니아인데? 이제 오늘부터? 그 마침 오늘 올드 라스푸틴을 마셨는데요. 그 한때 한 2년 전인가? 네. 이게 최순실 맥주 이렇게 해가지고 최순실 맥주요? 네, 네. 유명했었거든요. 그분이 이걸 즐겨 드셨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노스코스트 이거 보면 로고부터 이렇게 고래가 보여요. 이게 캘리포니아에 네. 있는 양조장인데 그 앞바다에 고래가 자주 출몰을 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동네 특성상으로 고래 로고를 이렇게 붙인 거고요. 그리고 이분은 원래 이제 작가인데 글도 쓰고 약간 예술에 이렇게 침체되어 있던 이렇게 했던 분인데 여자분을 만난 거예요. 사귀었는데 마침 그 여자가 영국 여자네. 그래서 그 여자가 우리 고향 가서 살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갔어. 네. 고향에 갔더니 뭐 영국에 갔더니 뭐 펍이 많은 거예요. 많죠. 펍을 보니까 미국에서 먹던 맥주는 맥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맥주를 미국에 와서 펼쳐야 되겠다 해서 다시 미국으로 와가지고
양조장을 차린 게 이게 노스코스트 양조장이거든요. 이거예요? 네. 1988년. 네, 88년. 아. 이 88년도가 미국에 양조장이 가장 많이 생겼던 88 꿈나무 세대거든요. 88 꿈나무 세대. 그런데 이제 라스푸틴이라는 이 사람이 러시아 제국을 멸망시켰던 약간 국정농단의 대명사인 사람이거든요. 요승이. 네, 스님인데 우리로 치면 고려시대의 그 고려의 스님 있잖아요. 신동? 신동 같은 사람이죠. 네. 네, 고려 신동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황후를 이렇게 꼬들리고 하면서 거의 러시아를 말아먹게 해서 결국에는 1917년에 이제 러시아 10월 혁명을 해서 공산주의 체제로 되는 그런 게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용해가지고 임페리얼이라는 러시아가 있으니까 러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사람을 이렇게 라벨을 붙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저는 처음에 보고 진짜 간지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뭔가 이미 남자잖아요. 네. 근데 표정이 반했어?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네. 아, 네. 이러고 있는 거? 이 사람이 네. 라스푸틴이 러시대에 이 사람과 몇 분을 대화를 하면 무조건 여자들이 반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체면술 산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데.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19금 얘기인데 네. 이분이 그걸로 유명해요. 뭐요? 네. 밤테크니 이게 이제 또 약간 19금 네. 이야기인데 유스포프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제 살인당해서 죽어요. 네. 그러니까 독약을 타서 먹였는데 안 죽은 거야. 네. 그래서 권총으로 다시 사 죽인 거야. 막 발악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끈질긴 살았는데 네. 얘를 이제 버릴 때 발견됐죠. 이렇게 손 꽁꽁 묶어 발견됐는데 그 남자의 그게 이렇게 도려놔가지고 잘라내고 이 남자의 그 요물인 거죠. 요물. 네, 말로서 어떤 그런 거로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좀 발달된 사람이고 네. 그래서 한때 그런 것 때문에 최순실 맥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립자는 락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네. 이 맥주 회사의 설립자는 재즈를 엄청 좋아해요. 아~ 그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재즈 피아니스트 혹시 아는 분 있는데 셀로니우스. 셀레니우스. 노래 들으면 알아요.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후원도 하고 네. 또 어떤 시애틀이나 포틀랜드 이런 데 재즈 페스티벌 하면 네. 협찬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락, 여기는 재즈 이렇게 딱 양분되는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오늘 또 어땠어요? 오늘 뭐 이런 약간 역사적인 얘기도 아 특히 이 저 뭐지? 라벨 얘기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맥주가 라벨이 다 나름의 양조장에서 자기들만의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는 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좀 삭박하다는 그런 것 같아요. 알고 마시면 우리가 지금 계속 새해 맥주를 찾고 있잖아요. 자승이네. 네.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최애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날까지. 방송을 그냥 한 병 거뜬하게 빵 원샷 될 때 쫙 네, 이때 우리 방송 끝납니다. 겨울쯤 되나요? 겨울쯤 한동안 술 안 마시더니 지연아 정신 차려.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은 스타우트끼리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처음부터 강한 스타우트가 나왔는데 네. 다음에는 이보다는 순한 스타우트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맥주일까요? 궁금하네요. 네 순한다고 순하다고 하니까 또 궁금하긴 해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